안보 위협은 부풀려지고 경제 위협은 축소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안보 위협은 미사일이 뭐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안보 위협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는 목적을 북핵 위협이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걸? 중국이라고 보죠. 그래서 일본이 작년 12월에 개정한 안보 전략 문서에 네. 주된 위협은 중국이다 하고 첫 줄에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그 다음이 러시아고 그 다음이 북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지정하게 강자로 강대국 정치로 기환하는 이제는 어떤 그 저 과거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아시아 네. 지도국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도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급이 안 맞아. 네. 이거는 뭐 저기 월드컵 본선으로 가야지 왜 동네 축구를 하냐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맞짱을 떠야 돼. 그게 한미일 협력. 특히 미일 안보 조약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하자. 너도 나 따라와. 이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항상 북한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주장하지만. 네. 근데 그건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용광로처럼. 미국도 너무 좋고요. 네.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한미일 연합 잠수함 훈련을 동해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북한 잠수함 때문에 했지만 일본 발표는 그때 러시아 잠수함이 홋카이도 일대 후쿠오카 일대에 와서 미사일 쏘고 가서 긴급히 잠수함 훈련을 예. 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잠수함 때문이라고 우겨요. 그런데 북한 잠수함은 독도까지 갈 잠수함이 없어요. 다 구닥다리 옛날 소형 잠수함인데 아, 뭐 그 함정이 뭐 동해 깊은 바다까지 갑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잠수함이 수압에 찌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수작인데 우리는 북한 때문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